자, 말길이 한 사람의 채권 가격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쪽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채권은 고정금리 채권, 이표 채권이 가장 일반적인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이후 지급될 액면 이자와 액면 금액들의 현재 가치다. 채권의 특징은 미래에 지급될 현금 흐름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다만 시장에서 이자율은 변할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채권 가격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라고요. 채권 가격의 특성. 자, 첫 번째는 이자율과 채권 가격 간의 역관계인데요. 약자 들으시면 괜찮죠? 이자율, 채권 가격 프라이스 간의 역관계. 자, 이거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이자율은 분모에 있어요, 분모.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자율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자가 채권 가격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자율과 채권 가격 간의 역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채권 가격 선 어제 잠깐 그려봤는데, 이자율이 변하면 채권 가격이 변화하는 거고, 그때 모양이 이 함수가 무슨 함수? 분수 함수 형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자율이 마이너스 쪽은 식을 말하는 거니까 이쪽만 봐서 이런 곡선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이제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채권 가격의 볼록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고요. 이제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건데, 그때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폭, 하락하는 정도 하고,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에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건데, 상승하는 폭, 상승하는 금액, 상승하는 정도가 동일한 이자율 변동했을 때에, 1%만큼의 이자율 변동인데, 1%만큼의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폭이 같지 않아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의 하락 폭보다 이제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율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이제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건데, 그게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성이라 불러.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이라고. 그 볼록성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원래 있던 이자율, 원래 있던 채권 가격이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자율이 변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의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에, 이자 상승했을 때에 채권 가격이 이만큼 하락해요. 똑같은 정도만큼의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에 채권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직선이었으면 같겠죠. 볼록하다 보니까 이자 상승했을 때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폭보다 이제 하락했을 때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더 크게 돼요. 그렇게 비교되게 그려졌죠, 지금. 그래서 이 이자 변했을 때의 채권 가격 변하는 게 양쪽이 대칭이 아니다. 비대칭적이다. 자, 이거는 1번과 2번은 어떤 하나의 채권 가격에 대한 얘기였으면요. 그 다음 나오는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그럼 뭔가 조건이 다른 채권들을 비교할 때 얘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다른 조건은 같은데 채권들의 만기가 달랐을 때에 만기가 다른 채권들은 다른 조건 동일하고 만기가 달랐을 때에 이자를 변하면 채권 가격이 변하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이자 변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만기가 긴 채권이 많이 변할까요? 만기가 작은 채권이 많이 변할까요? 자,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변동을 했을 때에 그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동을 하는 그 변동 폭이 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채권 가격이 보다 많이 변하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순산의 채권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얘는 만기가 1년짜리, 얘는 만기가 100년짜리. 액면급액 지급할 건데요. 채권의 가격은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에 얘는 100년 뒤, 100제곱. 이자율 변하면 얘는 1제곱 변할 거잖아. 얘는 100제곱 변할 거잖아. 만약에 긴 채권이면 먼 미래의 현금 흐름들이 이자 변화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더 많이 변하게 돼요. 따라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 변화했을 때에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보다 크게 된다. 변동폭은 변동하는 폭, 변동하는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큰데, 그러한 변동폭의 차이는 점차 감소해요.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러한 변동폭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게 돼요. 혹시 어떤 현금 흐름, 100이라고 할게요. 에서 1년 후에 현금 흐름 100의 현재 가치, 2년 후 100의 현재 가치. 이자 변하면 얘는 1제곱 변하는 거고 얘는 2제곱 변하는 거죠. 자, 똑같이 1년 차인데요. 얘는 1 플러스 이자율에 100제곱, 얘는 1 플러스 이자율에 101제곱. 얘와 얘의 차이는 많이 클 거야.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 지금 둘다 허벌나게 벌하고 있는데 뭘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 둘의 사이는 얘가 많이 변하긴 하겠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할 거라고. 자, 다시 와서 만기가요. 3년, 6년, 9년, 12년인 채권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다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있던 이자율이 10%인 상황이었다. 그때의 이 채권들의 가격이 모두 다 1,000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1,000원이었다. 네, 거기서 이자율이 변해요. 이자 변해서 만약에 이자율이 8%가 되었다라고 할게요. 해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10%에서 8%로 이자율 하락했어요. 채권 가격들은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채권 가격은 상승했겠죠.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3년 만기 채권의 가격은 1,100원이 되었어요. 채권 가격이 변동한 금액, 변동한 폭은 100원만큼 상승한 거죠. 그보다 만기가 긴 6년 만기 채권이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데 100원보다 더 상승했을까요? 보다 덜 상승했을까요? 만기가 길면 더 많이 변한다고요. 따라서 예를 들면 150원만큼 채권 가격이 상승해요. 만기가 9년인 채권은 채권 가격이 150보다 더 상승했을까요? 덜 상승했을까요? 더 상승했을 거야.
이것처럼 만기가 긴 채권이면 이자를 변했을 때에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폭이 더 크게 돼요. 이게 3번 얘기여서 4번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변동 폭의 차이. 3년짜리와 5년짜리의 차이는 50원이죠. 똑같이 3년 차이인데 6년짜리, 9년짜리의 차이는 30원. 얘네 차이는 20원이잖아요. 이 차이는 점차 감소해 가게 된다고요. 감소해 간다고. 그럼 만기가 103년짜리가 있고요. 만기가 106년짜리가 있어.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금액은 누가 클까요? 만기가 긴 애가 가격은 더 많이 변한다고요. 근데 그 차이는 50, 30, 20, 10, 5, 0.1, 0.001, 0.0000001 이 정도일 거라고. 차이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자, 다음 다섯 번째. 조금 다른 채권들을 비교하는 건데요. 앞에는 만기가 다른 채권이었잖아요. 이번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액면 이자율이 다른 채권. 액면 이자율이 다른 채권. 액면 높은 채권이 있고, 액면 낮은 채권이 있는데요. 액면이 달랐을 때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액면이 높으면, 액면이 낮으면, 어느 경우에 채권 가격이 보다 많이 변할까요? 이쪽은 정확히 표현해서 이쪽은 변동하는 금액 얘기였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쪽은 변동하는 율 얘기예요. 변동하는 율. 그래서 원래 있던 채권 가격에서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채권의 변동률. 율인데 이 변동률은 액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이자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률이 보다 더 크게 된대요. 자, 당신 볼까? A 채권이 있고 B 채권이 있어요. 만기는 그냥 똑같다고 할게요. 다른 채권 동일. 액면 이자율만 달라요. 얘는 똑같이 100명 금액 100, 100. 좀 세게 가볼까? 액면 이자율 100%. 100%. 얘는 액면 이자율 0%. 0%. 아니, 세게 가야 차이가 보이겠지, 뭘. 그럼 얘는 채권 가격이 100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3제곱. 얘는 채권 가격이 일부는 1제곱, 일부는 제곱, 일부는 세제곱. 가격은, 이 채권 가격은, 다른 조건 동일. 액면이만 지금 달라, 액면이자만. 가격은 누가 비쌀까요? 얘는 액면이자 안 주고, 얘는 액면이자 됐다 많이 줘요. 누가 비쌀까요? 돈 많이 준 채권이 보다 비싼 거지, 뭘. 가격은 얘가 비싸. 얘 비싸. 그런데 그 채권의 가격 중에서 얘는 전체의 채권의 가격이 다 이걸로만 구성이 되죠. 다 이걸로만 구성이 돼. 근데 얘는 얘의 가격 중에 일부만 얘로 구성이 되죠. 자, 이자율 변할 거야. 이자율 변하면 얘는 전체의 채권 가격이 다 세제곱 변하죠. 얘는 전체 채권이 다 세제곱으로 변하잖아. 근데 얘는 이자율 변하면 세제곱 변하는 놈도 있지만 제곱 변하는 놈도 있는 거고 일제곱 변하는 놈도 있는 거죠. 전체 가격 중에서 얘는 많이 변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얘는 모든 게다 세제곱 변하게 된다. 누가 변화율이 크겠어? 변화율이. 얘가 훨씬 크겠죠. 얘는 전체가 다 세제곱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일수록 이자 변했을 때의 채권 가격의 변동률이 보다 더 크게 된다.
정확히 구분하면 여기는 변동하는 금액, 변동하는 폭, 변동하는 금액 얘기고, 여긴 정확히 봤을 때에는 변동하는 률 얘긴데요. 지금 공부할 때 그냥 변동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 정도.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그리고 액면이자가 낮은 채권일수록, 이자 변하면 채권 가격에 변동하는 정도가 보다 심하다, 보다 크다.